너무 잘쓴 소설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소설 써서 뭐 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을 쓰는 소설가이자 문지역의 보기 드문 책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문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소설을 쓰게 된 것은 1992년 중학생 시절에 지금은 사라진 PC통신 하이텔이라는 곳을 통해서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고요. 그 뒤로 오랫동안 지망생 시절을 거쳐서 결국에는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것 보면 다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운동을 해보면 어렵잖아요.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글쓰기란 악기나 외국어나 운동을 배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고 또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알고 사용하지만 글을 쓴다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인데, 글쓰기 자체에 관해서는 공부를 한다거나 훈련을 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훈련하고 연습하면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누구나 글을 쉽게 쓸수 있게 해주는 책세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써본 사람만 그다음 작품을 쓸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스티븐 킹이라는 미국 소설가의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인데요. 글을 쓰려고 하는 또 소설을 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만 하고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게 2002년인데요. 아마 제가 그때쯤에 군대를 제대하고 작가 지망생의 길을 계속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이 책을 만나게 됐고,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지하철에서 읽고 있으면 좀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책 제목이 유혹하는 글쓰기처럼 느껴져서. 하지만 원제는 그런 제목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온 라이팅, 글쓰기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스티븐 킹이 캐리를 쓸 때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보자면, 자기는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인 상태고,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 무릎에 앉아있고, 코인 세탁기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위에서 타자를 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가장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소설을 완성해냈다는 것이고요. 글쓰기에 있어서는 끝까지 써본 사람만 그 다음 작품을 쓸수 있거든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끝까지 써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잘쓴 소설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소설 써서 뭐 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무야 미안해를 할 뿐이지, 이렇게 세상에 좋은 소설이 많은데 저 하나 소설을 더 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때로 좋은 소설들은 우리를 좀 주눅들게 하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조금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소설들은 어떤 느낌을 갖게 하냐면, 나도 이것보단 잘쓸수 있겠다라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못쓴 소설, 형편없는 소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은 책을 한권 사서 글쓰기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싶으신 분, 한 권으로 다 끝내고 싶은 분들에게 저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작가의 자서전과 소설 기술의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승우 소설가의 당신은 이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2006년에 나온 초판본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문고본으로 새롭게 책이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소설 쓰기의 기술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무엇보다 많은 작법서들이 두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근데 이 책은 특이하게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 어떤 비잉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책이라서 저에게는 뭐랄까요, 약간 거룩하게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쓴 소설 중에서는 아무래도 2020년에 제가 발표한 초급 한국어라는 소설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소설 쓰기를 그만두려고 그 소설을 마지막으로 쓴 거였거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소설이 저를 계속 소설가로 살게 해주었고, 이제는 제가 계속 이어서 쓰고 있는 그 한국어 시리즈가 저의 문학적 여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토픽션을 쓰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완서 선생님을 예로 들수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설가란 내 얘기를 남의 얘기처럼 쓰거나 남의 얘기를 내 얘기처럼 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박완서 선생님 같은 경지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쓰는데 그게 한편의 소설이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제가 쓴 책인데요. 소설 쓰고 앉아있네라는 작법 에세이입니다. 얼마 전에 채널리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재하기도 했던 소설 쓰기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보통 작법서를 쓴다고 하면 소설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저도 소설을 못 쓰는 사람이었고 또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왜 이게 안 되지? 라고 했던 궁금증과 의문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의 형태로 한꺼번에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세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책상 앞에서, 책상에서, 책상 밖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설 쓰기의 기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쓰기 전까지의 마음, 작가가 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같은 것들까지 작가가 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드리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가장 공들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마 처음 작법서의 세계에 들어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작법서가 많았다고? 처음에는 헤맬 수밖에 없지만 여러 책들을 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저는 한 권에 정착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닳고 다를 때까지 계속 읽고 또 읽다 보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들이 내가 소설을 쓸 때도 흘러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찍고 편집하고 올리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은 아, 이것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구나. 제가 어떤 이야기를 계획하고 그 이야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고 또 편집을 통해서 서사화하는 것,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경계하게 되는 게 뭐냐면 소설 쓰는 일을 오래 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된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될 순간이 가끔씩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삶의 다른 부분에서 초보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는 저에게 그런 좋은 계기를 주는 것 같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마음을 다해 쓰려는 사람들에게 재능 없는 소설가가 바치는 시행착오의 송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설 쓰는 작법을 배우고 싶은데 나도 이 사람처럼 만큼은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Yes24에서 추첨을 통해 제 친필 사인이 담긴 제 책 소설 쓰고 앉아있네 세 권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 책을 포함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은 유튜브 쇼핑 탭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Yes24 구독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반가웠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책들, 또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당신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과거를 발견하고 미래를 발명하기 위해서다. 과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과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만 하고 많은 책들이 우리가 가다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나 자신의 가능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또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들을 발명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